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고. 자, 19. 19 A에 A에서 A1번에 제가 아, 예, 제 1번. 오케이. 1번 질문이고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거 있습니까? 3번도요. 잠깐만. 1번하고 3번. 아, 다른 애들은 질문을 할수 없겠구나. 저 새끼 표정 봐봐. 귀엽다. 그래. 그래. 아니야. 또 보다가 조금 그런 거 같으면 타고 자, 1번 봐보자. 1번은 뭘 물어본 걸까? 맞아요. 근데 둘다 형용사잖아. 그렇지, 용법이야. 어제 그 개념 설명 거기 나와. 이해돼? 뭐야 지금? 이거랑 왜 이거랑 그쵸, 얘는 한마디로 ashamed, 어로 시작하는 얘는 뒤에 뭐가 나오면 안 된다? 명사가 나오면 안 된다. 뭐 ashamed events 많이 안 된다 했잖아. 명사가 나왔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됐습니다. 그렇죠. 3번도 마찬가지. 어로 시작한 거예요. 명사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조금 봐볼게. 2번 있죠, 여기 2번. 2번에는 where이죠. 왜 where이죠? 테이스트 감각이 너무 좋아. 면 시댕아. 면안 되죠. 테이스트가 감각동사라면 시댕아 구슬 써야지, 새끼야. 다시 생각해 볼게. 지금 왜리 일반 동사 수식 한다고? 잘 건든 지하대 못산다. 해석을 대훈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한 번. 자, 가만. 잘 얘기했어. 이거 뭐냐? We can't detect죠. 그니까 이게 눈 속임한 거야 지금. 봐봐,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우리는 감지할 수 없다죠. 그럼 여기서 테이스트가 동사니? 명사다. 이건 명사다. 이거 목적어 자리에 나온 거다 지금. 우리는 맛을 감지할 수 없다. 얘는 목적어니까 목적어 자리는 당연히 명사죠. 얘가 명사로 쓰였는데 어떻게 뒤에 보호를 받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맛이에요, 그냥 맛. 오케이? 그래서 이게 보호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아니고 요 부사가 예서가 얘기한 대로 디텍트를 하니까 부사. 알겠지? 자, 뭐 이거는 자, 뭐 A 됐고, 그 다음에 B. 그냥, 조금 먹고, 해봅시다. 자, B에서. P. 별로.
아, 괜찮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한번 봐보자. 이거 4번이죠, 4번. 네. 4번은 어때요? 4번 맞냐, 틀냐?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Possible. Possible로. 왜? 부사가 맞네요. 뭐라고요? 왜 이렇게 해야 돼? 형인가 요새. 그러니까 왜? 보호자리. 보호자리? 무슨 보호? Was made. 목적격. 그래요. 이제 막 던지는 것 같은데. 이게 OC 자리 맞아요? 네. 이거 뭐 OC 자리예요 이거? 자, 이해 안 돼? 자, 오케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중요해. 이런 거 중요하네. 자, 그러면 내가 봐볼게. 이거 접어. 자, was made 그랬죠? 네. 이거 수동이죠? 네. 수동태인데, 이거 원래 능동태, 원래의 능동태 문장으로 만들어봐. 이 문장 능동태 문장으로 만들어봐. 이게 일단 PPP잖아요. 그리고 얘가 주어 뭐예요? 그러면 주어 나오고 유 나오고 시나 이거 몇 형식이야? 5형식이잖아. 5형식 수동태. 5형식 수동태인데 5형식 원래 능동. 5형식의 S, V, O, O, C로 만들라고. 뒤에 거 주어. 자 일단 이거 주어 있죠. 주어는 뭐예요? 바이가 나왔네 그래도. By a generous research grant from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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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겠지. 그럼 얘가 주어겠지 지금. 뭔가에 의해서니까. 그러면 generous 뭐 이거를 치고 얘가 이거 주어. 여기 주어 할게요. 자 여기서 grant가 뭐로 나오죠? 뭐 보조금 이렇게 나오나? 자 아무튼 아주 뭐 관대한 연구 보조금. 자, 이게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 made. 그렇지. 얘가 made야. 한마디로 여기서 주어의 핵은 뭐다? 이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이 만들었대. 그렇지.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가 이걸 온 거지. 그죠? SVO, 얘가 지금 수동이니까 수동으로 하려면 어떻게 한다? 주어가? 목적, 얘를 수동태로 만들면 목적어가 주어자리에 오는 거 알아볼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는, 그리고 뭐예요? 얘가 PPT로 바뀌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OC 자리에 있는 게 여기 오는 거다. 맞아? 네. 자, 아무튼 주어 PPT. 주어 PPT니까 얘가 원래 목적어자리에 있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됐죠? 그래서, 오케이, 잘했고. This project. This project. 그럼 이, 그렇죠. 이 보조금이 만들었어. 이 프로젝트를, 그러면, 얘가 원래대로 가니까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OC 자리에 있던 애가 원래마다, 그러니까 possible. 원래 이 문장이지? 예서야, 알겠어? 그럼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이 관대한 연구 보조금이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가능하게. 이걸 봤을 때
이 문장이었다. 오형식 수동태다라는 게 딱 이제 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약간 봐. 이걸 다시 만들어봐. 재현아, 이거 수동태로 만들어봐. 어떻게 하죠? 예. 미스터니. SVOOC잖아. 재현아, 맞아? 예. 얘를 수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한다고? 재현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빨리 봐서 너 수동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 다 알죠? 목적어가 이렇게 주어져요. 오고, this project, 그 다음에 was made. 맞죠? 네. 이게, this project was made. 그 다음에 여기, OC 이거를 쓰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possible. OC 자리. 제가 알겠어? 여기서 알겠어? 오형식 성태 이 뒤에 자리에 형용사 그래. 내가 맞고 싶다고? 아, 저 이거 그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뭔데? 선생님 그거 진지 않아요? 뭐라고? 아, 인드기. 자, 뭐 됐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시작합니다. 어때요? 그래서 뭐 또 질문 있어? 오형식 수동태가 더 나랑 못했잖아.